조희정의 한국 홈쇼핑 금주의 픽. 네, 어느덧 9월의 첫째 주가 되네요. 저희가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은 이게 이제 나중에라도 계속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이 방송이 9월의 첫째 주에 나갔구나 하시겠지만 지금 라디오 서울과 유튜브 라이브를 보시는 분들은 이제 첫째 주말 어떻게 보내고 계실지 궁금합니다. 오늘 스튜디오에 또 저희 짝꿍 나와 계시죠? 한국홈쇼핑의 문성범 실장님 자리 함께 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한 주 어떻게 보내셨나요? 너무 네. 바쁘시더라고요. 네, 우리 뭐 전 직원이 지금 홈쇼핑에 매달려서요. 네. 고객 응대부터 밴더 응대 뭐 여러 가지 하냐고 다들 분주하게 보내고 있었습니다. 네, 저는 사실 그 한국 홈쇼핑 팀 앞을 지나갈 때 살짝 눈치가 보여요. 저희 한국 홈쇼핑 시작하고 나서 지금 이 방송 시작하고 조금 더 판매량이 막 자꾸 올라가니까 화장실 갈 틈도 없어요. 막 이렇게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사실입니다. 네. 네. 지난주에 저희가 뭐 여러 가지 제품 사실 소개해드렸는데 마스크 문의가 어마어마하게 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네. 8월에 이어 9월도 저희 한국 홈쇼핑에서 통 큰 마스크 파격 세일을 하고 있어요. 제일 많이 팔리는 KF94하고 KN95, 또 KN95 벤트, 덴탈, 구리, 탈취팩 포함해서 저희가 프리 배송 계속하고 있으니까요. 저희 사이트에 오셔서 지난달과 같이 더 파격적인 가격으로 아마 저희 KF나 KN95 가격은 미국 내에서 최저가로 판매하신다고 알고 있으시면 됩니다. 네, 지금 이 시간 라디오 서울을 통해서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은 조금 여건이 허락하신다면 유튜브 들어오셔서 보이는 라디오 함께 봐주시면 도움이 굉장히 많이 되실 것 같아요. 보이는 라디오 유튜브에 들어오셔서 라디오 서울 보이는 라디오를 클릭하시면은요 지금 생방송은 아니지만 저희 스튜디오에서 저희가 한국 홈쇼핑 제품 보여드리는 거 눈으로 보시면서 또 함께 즐기실 수가 있겠고 저희 지난 방송에서 여러 가지 제품들 지금 까지 소개를 해드렸어요. 오모나 바베큐 소개해드렸고 교동 국밥 세트 소개해드렸고 A1 그릴 소개해드렸고 여러 가지 지금 차츰차츰 쌓이고 있는데 다시 보기를 통해서도 저희가 볼 수가 있죠. 네네. 네. 그 한국 홈쇼핑 말고 한국 TV www.tvhanguk.com에 대메뉴 한국 홈쇼핑 클릭하시면 거기에서 다시 보기 하실 수 있고요. 네. 또 대메뉴 유튜브 채널에 한국 홈쇼핑 메뉴를 클릭하시면 말씀하신 1차, 2차, 3차 A1 그릴까지 영상이 그대로 올라가 있으니까요. 네. 그거 참고하시면 구매하시는데 훨씬 더 실감 있게 구매하실 수 있으십니다. 네, 저는 깜짝 놀란 게 유튜브에 들어가서 뭐 한국 홈쇼핑 막 이런 거 지금 리뷰 찾아보시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조희정만 쳤더니 탁 뜬다고 깜짝 그렇죠. 놀랐어요, 저. 네. 지금 저희 A1 그릴 리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업로드를 한 지 불과 3, 4일 만에 조회수 500회가 훌쩍 넘어갔고요. 지금 판매량도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다고 들었어요. 네, 저희 또 잘 나가는 핫상품 중에 하나이고요. 네. 우리 내부 직원뿐만 아니라 외부 타주 같은 데서 그 영상을 보시고 오 이거 진짜 연기 안 나네. 냄새도 없네. 이렇게 놀라셔가지고 네. 그 영상을 연기 날 때와 연기 없어지는 거를 다 비교해드렸잖아요. 네. 그 영상을 보시고 바로 이거다 하고 구매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생기신 것 같습니다. 맞아요. 저는 사실 그 리뷰를 찍고 그릴을 반납했습니다. 아니 그랬는데 그때 구입한 항정살 남아있죠. 등심이 남아있어요. 그거를 주말에 구워 먹으려고 이제 냉동실에서 꺼내서 냉장실에 옮겨놨는데 이제 후라이팬으로 구워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근데 그 냄새나 고기 연기 날 거를 저는 알고 있기 때문에 엄두가 안 나서 정말 솔직히 A1 그릴 쓰고 났더니 후라이팬에 고기 구워 먹기가 싫더라고요. 정말 네. 그래요. 네, 그래서 구입해 가신 분들 굉장히 만족해 가시면서 쓰실 것 같고 이게 무슨 말이야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유튜브에서 한국 홈쇼핑 리뷰 클릭해서 찾아보시면 지난 1, 2, 3, 4회 방송 이런 거 다 보실 수가 있으니까 함께 좀 이렇게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첫 번째 소개해드릴 제품 지난주에 저희가 방송으로 소개해드리고 마스크에 대한 반응이 아까 말씀해 주셨지만 너무너무 뜨거웠어요. 네, 그중에서도 어떤 마스크 그렇게들 많이 찾으셨나요? 먼저 저희 제일 많이 나가는 마스크인데요. 네. KF94 마스크 제품이에요. 최대 300개까지 구매하실 수 있고요. 네. 30개부터 구매가 가능하시고 네. 개당 30개 구매시는 1불 79전,
그다음에 50개 구매 시에는 1불 69전, 100개 구매 시에는 1불 59전에 판매하고 있고요. 네. 300개 이상 구매하시면 개당 1불 49전이에요. 오, 네네. 100개 기준으로 봤을 때 경쟁사 가격보다 저희가 네. 25센트 정도 저렴한 미국 내 최저가를 하고 있으니까요. 물론 배송은 프리로 가고 있습니다. 네. 꼭 잊지 마시고 KF94 호흡혁신이라고 쓰여 있죠. 네, 숨쉬기 좋고 또 안정성이 있고 개런티 되는 마스크니까 꼭 네. 잊지 마시고 메모해 두셨다가 구매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 마스크 종류 굉장히 뭐 어떤 종류를 써야 될지 헷갈리고 또 이게 정품인지 아닌지 막상 뭐 미국 사이트 쇼핑 사이트에서 마스크 구매해서 딱 받으면 정품인 줄 알았더니 잘라보거나 이랬더니 막 가짜 제품 너무 많거든요. 그렇죠. 그런 제품 특히나 뭐 방역 효과가 없는 거는 둘째치고요. 저희가 바로 밀착해서 쓰는 마스크인데 호흡기에 정말 치명적인 영향을 준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정품 마스크를 제대로 쓰시는 게 지금 시기에서는 가장 필요하단 말이에요. 저희가 지난주 마스크 방송을 해드리고 나서 지금 KF94 같은 경우는 한국에서도 식약처 허가 의약 외품으로 등록이 돼 있는 지금 시기에 아마 가장 넘버원으로 찾으시는 그런 제품일 거고 KN95 마스크 같은 경우도 정말 너무들 많이 찾고 계신데 저희 한국홈쇼핑 사이트에 들어오시면 마스크 종류 정말 많습니다. 네네. 네. 근데 지금 최저가라는 거. 최저가죠. 네.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또 저희가 마스크가 지금 무료 배송 혜택이 계속 이어진다는 거죠. 네네. 네. 그 중에 또 잘 나가는 게 KN95고요. 30개 이상 구매하시면 1불 15전, 50개 구매하시면 1불, 100개 이상 구매하시면 90전에 저희가 파격적으로 가격을 드리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1불이 채 안 되는 거죠. 많이 사면 그만큼 더 할인을 받으시니까 네. 이번 기회에 충분한 양을 확보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스크 가격 이제 막 비교하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예전에는 마스크 자체를 못 구해서 막 고생하셨는데 이제 마스크가 조금 여유가 생기네 이럴 때 이제 마스크 가격 비교하기 시작합니다. 네. 이럴 때 저희 한국 홈쇼핑에 들어오시면 KF94, KN95 같은 경우 미국 내 최저가라는 거 믿고 구매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마스크 이벤트 한국 홈쇼핑에서 또 하고 있으니까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한국 홈쇼핑 금주의 픽. 오늘 저희가 신제품 또 소개를 해드릴 텐데 아유 스튜디오에 지금 난리가 났어요. 저희 막 지금 입맛 자극하는 정말 김치 냄새가 정말 진동을 하고 있는데 예소담 김치 저희가 소개해드리기도 전에 한국홈쇼핑 사이트에서 그야말로 인기를 누리고 있죠. 그렇죠. 네. 예소단 김치 종류가 일단 어떤 종류가 준비가 돼 있나요? 예소단 김치는 배추 5kg짜리 배추김치 10kg짜리가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총각김치, 갓김치, 파김치 각 3.5kg짜리가 지금 상품으로 올라가 있습니다. 네. 일단은 김치는요. 드셔보셔야 그 맛을 알고 진짜 그럴 수 있는데 저희가 요즘 김치 사실 문성범 실장님은 김치 담궈 드시나요? 집에서 사모님께서 담궈 주시나요? 아니죠. 저희... 사 먹고 있습니다. 네. 아 그래요. 저도 사실은 음식하는 거를 좋아하는 편이에요. 좋아하는 편인데 이제 1인 가정이다 보니까 혼자 먹으려고 김치를 막 담그고 하는 게 사실 이게 좀 진짜 일이 더 많거든요. 마켓에서 저도 김치를 사 먹고 있는데 엄마가 담궈주던 그 손맛, 엄마 손맛 하면 일단 김치가 제일 먼저 떠오르잖아요. 근데 미국에서도 사실 정성껏 김치 담궈 드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네, 의외로 또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요즘에 이제 점점 아유 내가 김치를 언제까지 담궈야 돼라고 하시면서 마켓에서나 아니면 일반 개인적으로 이제 판매하시는 분들도 사실은 많으시고, 근데 저는 마켓 김치 솔직히 사다 먹는 편이지만 이게 사다 먹을 때마다 약간 드는 첫 번째 생각이 이거 되게 위생적으로 만들었을까? 그렇죠. 네, 네. 일단은 저희가 모르잖아요. 모르죠. 어떻게 만들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뭐 심지어 혹자는 마켓에서는 막 그 배추 이렇게 버무리고 할 때도 장화 신고 들어가서 막 밟는다고 하는 막 그런 것도 있고요. 양념 같은 거 이렇게 막 버무릴 때. 그렇죠. 에, 에. 마켓에서 김치를 살 때는 손이 갔다가
주저하고 결국은 안 사게 되는 경우가 많죠. 그리고 또 이제 안 그러시고 물론요. 물론 우리 마켓에서 정말 최선을 다해 열심히 해주시는 공급자분들 네네. 많으십니다. 정말 위생적으로 해주시는 분들도 많지만 저희가 눈으로 일일이 다 확인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드는 의구심이나 불안감이 있죠. 그리고 또 혹여 이제 좀 그런 위생 상태를 지키지 않는 분들도 계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뭐 사실 이제 한국 분들만 만드시는 게 아니잖아요. 이제 타인종 분들이 도와주시기도 하고 그러다 그렇죠. 보는데 그런 분들은 사실 막 땀 뻘뻘 흘리시면서 땀 닦고 또 다시 버무리시기도 하고 머리 긁고 막 다시 버무리시기도 하고 막 이런 거 생각을 하면 사실 김치 먹기가 근데 그런 거 일일이 다 생각하면서는 못 사 먹으니까 그냥 눈 딱 감고 사 먹는 게 있죠. 예소담 김치는 저희가 재료부터 일단은 믿을 만한 정말 좋은 재료로 엄선을 한 김치예요. 그렇죠? 그렇죠. 네. 미국에 들어오는 수입 국산 김치 중에 네. 와. 여러 브랜드가 있는데 네. 예수담 김치의 특징은요. 100% 한국산 고춧가루를 썼고 네. 모든 양념이 전부 국산 재료를 썼기 때문에 가격이 다른 그 경쟁사 김치보다 약간 높은 거고요. 네네. 그다음에 배추도 고랭지 배추만을 썼기 때문에 드셔보신 분 저도 물론 네. 배추김치를 먹어봤지만 네. 이 김치를 드시면 일반 마켓에서 사 네. 드시는 김치하고는 확연히 틀린 없어요. 거를 입맛으로 느끼게 되고요. 아, 네. 그 총각김치의 알타리의 싱싱함과 무, 갓김치, 그다음에 파김치 같은 경우는 한국 쪽파로 만들었어요. 네. 맛이 딱 드시는 순간 아, 이 맛이야 하고 저절로 감탄사가 나오게 돼 있어요. 맞아요. 김치가 굉장히 까다로운 게 뭐냐면 우리가 어릴 때부터 항상 있었던 반찬이 정말 까다로워요. 입맛을 저희가 이렇게 뭐 평가할 때 너무 비교 대상이 확실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딱 드셔보시고 아 이건 아니야라고 정말 금방 판단할 수 있는. 근데 예소담 김치는 그야말로 한국에서 지금 굉장히 핫한 제품. 지금 화면에도 보이시지만 공정 과정이나 지금 식품 위생 관리 면에서나 이런 것도요. 철저하게 준수가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미국에서 지금 받아서 먹는 김치지만 위생 면에서 걱정 안 하고 드실 수 있어요. 그렇죠. 네. 이렇게 화면에 우리 지금 포기 김치 박스가 이렇게 나중에 보이시게 될 텐데 네. 그거 보시면 아주 깔끔하게 포장까지 돼 있고요. 네. 코로나 시대에 발효식품, 특히 김치 판매가 증가하고 있는데 프랑스 연구진이 배추와 양배추를 먹으면 면역력이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도 나왔고 네. 무엇보다도 더위에 입맛 없는 계절에 우리가 잘 익은 칼칼한 배추김치 쭉 찢어서 네. 흰밥에 얹어 먹으시면 네. 역시 한국 사람들은 힘이 나는 거죠. 맞아요. 잘 지은 밥 한 그릇 거기에 김치 하나 쫙 올려서 먹으면 다른 반찬이 사실은 필요 없거든요. 필요 한국 사람은 없죠. 정말. 근데 예수단 김치는 일단 한국에서 이미 굉장히 유명하고 맛있다고 소문이 자잔. 그리고 한국에선 이런 김치가 굉장히 종류가 많아요. 판매처도 저희 많죠. 미국보다 네. 훨씬 다양한데 그중에서도 많은 분들이 선택하는 김치라고 할 때는 얼마나 깐깐한 그 한국 고객들이 선택한 김치겠어요. 네네. 저희가 말로만 이러는 게 아니라 2020년이면 올해거든요. 올해 2020년 김치 품평회에서 무려 3등도 아니고 2등도 아니고 1등도 아니에요. 대상을 수상했어요. 대상을 수상했죠. 와, 네. 그러니까 완전 최고의 김치라는 거예요. 그죠? 김치 네. 품평회에서 대상을. 그런 제품을 저희가 한국 홈쇼핑을 통해서 소개를 해드리게 되는데 저렇게 스티로폼 박스에 딱 위생적으로 또 배송을 해드리나요? 저희가 지금 아 저렇게 박스에 네, 박스에서 네네. 직접 구매하신 LA OC 지역의 구매자분들한테 아, 네. 수입하신 사장님이 직접 딜리버리 해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이번 주말 이 방송을 들으면서 오도하시는 분들한테는 네? 저희가 마스크 3장을 또 서비스로 드리고 있고요. 아. 저희 직원분들이나 네. 드셔본 우리 구매자분들의 피드백을 받아보면 네. 예소담 김치는 정말 구매하신 분들이 또 구매하시고 또 신김치 원하시는 분은 또 그때 맞게 구매하시면 신김치를 드실 수 있으시고요. 지금 이번 주 토요일 날 구매하시면 지금 롱비치에서 막 나온 그 시지 않은 김치의 맛을 또
느끼실 수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가격 굉장히 저렴하게 드리고 있고 마스크도 3장 저희가 무료 배송으로 이제 드릴 텐데 네네. 선물로 드릴 텐데 지금 저희가 양이 어느 정도 각각이 될까요? 배추김치 같은 경우에는 5kg짜리가 30불이고요. 네. 여기 있지요. 그다음에 10kg짜리. 그러니까 4인 가족은 5kg짜리 뭐 하나 사셔도 되고 네. 좀 4인 가족 이상일 경우에는 10kg짜리를 권장하고 있고요. 아. 통상 저희가 5kg짜리를 한번 먹어볼까 하신 분들은 네. 다음 구매할 때 10kg짜리를 꼭 아니, 구매하세요. 문성범 실장님이 5kg짜리 저기 3.5kg인가요? 포기김치. 포기김치. 네. 예, 요거는 포기김치. 3.5kg짜리 한번 드실 수 있어요? 그거 드실 수 있죠? 요거는 뭐 간편하게 드실 수 네. 있습니다. 네. 그렇게 3.5kg짜리가 있고 5kg랑 10kg짜리는 들어봐주세요라는 말씀을 제가 못 드리겠네요. 네. 네. 정말 사이즈 넉넉하게 구입을 하실 수가 있고 일단 종류가 저희가 포기김치가 있고 파김치가 있고 갓김치가 있고 총각김치가 있어요. 네. 네, 이렇게 각각의 가격 저희 한국홈쇼핑 사이트에 들어오시면 선택하실 수 있겠고 일단 김치는요 한국 사람들은 김치가 냉장고에 일단 탁 들어가 있어야 김치 부자 마음이 그렇죠. 굉장히 편해요. 마음이 그렇죠? 편안하시죠. 일단 다른 반찬 없을 때도 우리 문선범 팀장님은 저 네 가지 중에서 어떤 김치를 기본적으로 가장 좋아하세요? 기본적으로 저는 그 배추김치를 선호하고요.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를 꼽으라고 하면은 역시 총각김치. 그 다음에 파김치. 네. 갓김치 이런 순으로 되겠습니다. 아. 근데 이제 호남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또 갓김치 입맛이 너무 좋아하시죠. 그리워하시잖아요. 네. 그런 분들은 또 갓김치, 파김치. 파김치 특히 한국 쪽파로 만들었기 때문에 네. 시중에 나와 있는 파김치하고는 차별화가 확실히 되는 거니까 주부님들 혹은 혼자 사시는 단독 가구 사시는 분들 네. 김치 지금 구매해 놓으시면 뿌듯하면서도 입맛을 유지하실 수 있으십니다. 일단 너무 맛있어서 네. 드셔보시면 아 김치 뭐 사서 먹는 게 맛이 똑같지라고 생각 김치 품평회 한국에서 그 수백 가지 뭐 수천 가지의 김치 회사들이 있을 텐데 그 김치 품평회에서 올해예요. 뭐 2013년 막 이런 것도 아니고 2020년 김치 품평회에서 무려 대상을 수상한 정말, 정말 명품이죠. 최고의. 명품 네. 김치죠. 네. 최고의 김치를 미국에서 편안하게 이제 배송받아 드실 텐데 저는 먹어보고 굉장히 깜짝 놀란 게 일단 맛이요. 이게 전라도 김치 하면은 약간 그 전라도식처럼 젓갈 사용하면은 싫어하시는 분들도 사실은 계시거든요. 그렇죠. 네, 젓갈 향이 강하니까 싫어라고 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이게 보니까 멸치액젓 들어가 있고 새우젓 들어가 있고 황석어젓을 사용했는데 젓갈 맛이 그렇게 강하게 나지 않아요. 맞아요. 저도 배추김치를 먹어봤는데 네. 젓갈 맛이 나는 것 같은데 어떤 향이나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없는 아주 제대로 된 양념이 조화가 이루어진 맛, 깊은 맛이 나죠. 나는 그러니까 젓갈 맛이 너무 세게 오는 김치는 또 싫어하시는 분들 계신데 이게 네. 깊게 들어가서 막 이렇게 자극적인 그런 건 아닌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네. 정말 그리고 그 아삭함이나 이런 것들이 저희가 마켓에서 김치 잘못 샀을 때 왜 이런 봉투 김치 같은 거 하나 사갖고 와서 딱 열었는데 저는 너무 실망할 때가 많은 게 이게 도대체 얼만큼 된 김치인지를 모르겠어. 식감 딱 먹었을 때 그냥 흐드르들한 김치를 먹으면 정말 너무 돈이 아까워요. 그 포기 봉투 하나에 20불씩 하고 이런 것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네. 근데 뜯었는데 이거는 삭은 김치나 묵은지는 아닌데 그냥 흐드르들한 김치 먹게 되면 정말 그냥 돈 버렸다라는 생각밖에 안 드는. 근데 예소담은 믿고 드실 수 있는. 네, 믿고 드실 수 네, 있고요. 네. 또 직접 수입하신 사장님께서 네. 구매하신 그 분께서 가정으로 배달까지 해드리니까 안전하고 네. 또 프레시한 김치를 받으실 수 있으세요. 저희가 예소담의 김치 드셔보신 분들의 리뷰는 지금 엄청납니다만 오늘 드셔보실 분들을 위해서 가격 다시 한번 소개해드릴게요. 네, 가격이요. 5kg짜리 배추김치가 30불, 10kg짜리가 50불, 총각김치 3.5kg짜리가 35불, 3.5kg짜리 갓김치가 40불, 파김치 한국 쪽파로 만든 파김치는 한국 쪽파로 만들어서 조금 비쌉니다. 50불 이렇게 가격이 책정되어 있고요. 배송비는 포함돼 프리라고 생각
프리입니다. 네. 네. 한국 홈쇼핑 웹사이트 들어와서 구매하셔도 돼요. 구글에서 그냥 한국 홈쇼핑이라고 검색하시면 한국 홈쇼핑 사이트 들어오실 수 있죠. 그렇죠. 제일 위에 리스팅 돼 있고요. 네. 미주 한국 일본화 라디오 서울 1650.com, K타운 1번가 TV한국.com 홈페이지 어디 가나 보시면 프론트 페이지에 한국 홈쇼핑 링크하게끔 돼 있고요. 네. 말씀하신 대로 구글에서 한국 홈쇼핑 치시면 제일 위로 리스팅이 딱 됩니다. 네. 그리고 또 조금 연세가 있으셔서 이 컴퓨터나 이런 데 앱으로 들어가기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전화 문의도 가능한가요? 그럼요. 323-692-2121로 전화 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구매까지 다 완벽하게 서비스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전화 문의 주셔도 좋겠습니다. 예소담 김치도 만나보시고요. 저희가 다음 제품도 오늘 소개를 해드릴게요. 네. 다음으로 만나보실 제품은 저희가 전해숙입니다. 이 제품 요새 그야말로 핫해요. 와, 저는 전해숙이 사실 굉장히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요새 이 제품 SNS에서도 굉장히 대란이고요. 그야말로 뉴스에도 연일 보도가 되고요. 찾으시는 분들이 너무 많은데 사실 그냥 저는 그런가 보다 했어요. 이게 써보기 네. 전에는 와 전해숙이 그냥 저런 게 있나 보다. 살균 뭐 소독한다 이 정도만 알고 있다가 와 써봤는데 깜짝 놀랐어요. 정말 요거. 네, 아주 디자인도 이쁘고 네. 또 포러블로 가져가셔서 사용하실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고요. 네. 특히 그 중에서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리브템 전해숙이 저희가 소개해 드릴 거예요. 요거 보이시죠? 리브템 전해숙이 써보셨나요? 써봤죠, 저도. 네. 네, 어떠셨어요? 일단 저희가 전해숙이란 수돗물에 전기 자극을 가해서 살균수, 네. 치아 염소산수를 만들어주는 제품이고요. 네. 작동 원리는 물에 남아있는 염소를 네. 전기 분해하면 치아 염소산이 발생하는데 이것이 유해 세균을 살균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렇게 보시면 작동법도 굉장히 간단해요. 기포가 지금 네, 이렇게 지금 뽀글뽀글 올라오는 파란 불빛이 켜지면서 기포가 뽀글뽀글 올라오는 거 보이실 텐데 이 안에 있는 게 저는 되게 좋았던 게 뭐냐면 일반 수돗물 그냥 넣거든요. 수돗물이 살균수로 변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네네. 그 과정도 너무 간단해요. 지금 이렇게 살균수로 변하는 과정 보고 계실 텐데 뭐 소금을 탄다든지 이런 전해수기도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심지어는 무슨 앰플을 넣으래요. 네. 근데 그러면 소금 사야 돼요. 앰플 사야 돼요. 계속해서 돈이 들어가는 건데 그거가 문제가 아니라 소금을 넣었을 때는 조금 더 이제 강한 살균수가 되면서 그게 심지어는 락슨물 같은 그런 효과가 있는 정도로 되기 때문에 네네. 오히려 더 치명적일 수 있다라는 그런 게 있고 그렇죠. 일단 가격적인 비용 면에서 저는 리브템 전해수기가 너무 좋은 게 가성비가 갑이에요. 네네. 수돗물만 있으면 되니까. 그렇죠. 수돗물만 네. 있으면 살균수를 만들어서 간단하게 사용하실 수 있고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막 쇼파, 네. 카펫, 또 이렇게. 예, 이렇게 뿌려주면요. 네. 아무래도 지금 코로나 시대에 이 세균이라든가 이런 위생의 문제가 많잖아요. 그런데 의심나는 곳곳마다 네. 뿌리고 다니고 있죠. 저희는 아래층, 위층에 네. 두 개 놓고 지금 열심히 뿌리고 있습니다. 네. 저는 이게 되게 좋은 게 수돗물 들어간 거거든요, 지금. 그리고 네. 이렇게 보면 맥스, 눈금성까지 있는데 250ml의 수돗물만 딱 넣고 나서 물론 이렇게 충전선이 있어요. 충전선이 있어서 평소에 이렇게 딱 충전을 해주시고 간편하게 휴대하시면서 사용하셔도 되겠고 저는 가정에도 뭐 1층, 2층이 있으신 분들은 각 층에 하나씩 손 닿는 네네네. 곳에 그리고 또 사무실에 하나씩 이런 거 구비해 두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충전해서 간단하게 250ml 맥스 수돗물만 딱 채워주시고 요 아까 버튼 있잖아요. 제가 누른 거 요것만 눌러 딱 한 뭐 3초, 5초 3초. 네, 네, 그 정도 꾹 이렇게 눌러주시면 파란 불빛으로 뜨면서 이제 전해수기로 변환하는 근데 이게 몇 분 걸리지 않아요. 다 한 다음에 변환이 딱 되고 나면 흔들어서 사용하시면 되거든요. 네. 이렇게 흔들어서 그냥 여러 군데 아무데나 이렇게 우리 카메라 촬영하시는 우리 준현 씨 또 이렇게 이렇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냥 짧게 짧게 누르시면 이렇게 짧게 짧게 분사도 되고요. 그리고 깊게 꾹 누르시면은 이렇게 예, 먼 거리까지 나 맞아요, 맞아요. 네. 이렇게 분사까지 된다는 거, 요거 너무 좋은데 일단은 전해수기가 어디에 좋은지 저희가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여러 군데 사용이 가능하죠. 그렇죠. 네, 심지어 뭐 과일, 야채 세척에도 쓸 수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의류 소독할 때도 쓸 수 있고 아까 말씀드린 쇼파나 네. 카페, 차량 그 의자에 그런 데다 뿌릴 수도 있고요. 무엇보다도
그 아이들 장난감. 네. 그 주부님들 아이들 신경 많이 쓰시잖아요. 장난감이나 아이들 손 많이 가는 데다 항상 뿌려주시고요. 반려동물 케어. 차량 내부까지 네. 다 그냥 곳곳에 쓸 수 있고요. 멀티로 쓸 수가 있어요. 맞아요. 네. 전해수가 일단은 뭔지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전해수라는 거는 일반적인 그 수돗물을 전기로 분해하는 겁니다. 네네. 네. 전기 분해에서 얻어지는 살균력이나 탈취력을 가진 물로 변환을 시키는 게 바로 전해수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렇게 해서 수돗물을 전기분해해서 치아 염소산수를 만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이게 락스랑은 달라요. 락스는 치아 염소산 나트륨 성분으로 되는 거고 그렇죠. 이거는 치아 염소산수가 되는 거기 때문에 정말 살균이나 탈취력에 99% 이상 효능이 있다고 저희가 검증을 받은 네. 그런 전해수기라는 거. 전해수기 요즘 너무 많이 나와 있어요. 저도 막 설치를 해봤더니 너무 많은 종류의 제품들이 나와 있는데 뭐 일단 디자인 면에서 리브템 거는 그리고 살균이나 탈취력 면에서 저희가 요즘 너무 코로나에만 집중이 되는 경향이 있는데 특히나 뭐 저희 대장균이나 포도상구균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도 항상 무방비로 노출이 돼 있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런 면에서는 전해수기 사용하시는 것만큼 안심하게 효과를 보실 수 있는 제품이 없다는 없는 거. 거죠. 네, 네,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사용법도 정말 간단하게 쓰실 수가 있고 이 물을 이렇게 한번 쓰시고 나서는요. 24시간 이후에는 이 물이 살균력이 감소하기 때문에 24시간이 지나고 나시면 요 물을 요렇게 꺼내셔가지고 버리셔야 돼요. 네네네. 네, 요렇게 버리고 다시 수돗물을 넣고 수돗물만 넣어주시면 되니까 매일매일 간단하게 요렇게 쓰실 수가 있는 거죠. 네. 네. 정말 직접 만들어 쓰는 전해수기 간단하게 쓰실 수가 있고, 보조 배터리 그 뭐라 그러죠? 무선 충전이, 아니, 유선 충전이. 유선 충전이 네. 가능하기 때문에 충전 딱 하신 다음에 요걸로 그냥 가지고 다니면서 뭐 차량이라든지 간편하게 쓰실 수가 있고, 특히 저희 사무실에서 아무리 제가 깔끔해도 모든 사람들이 막 있는 용품들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 정말 진짜 좀 믿고 쓰기가 힘들거든요. 네네. 네. 소재 자체가 지금 화면으로 영상을 보시지만 수돗물로 전기 분해해서 살균수로 제조하는 그런 전해수기 보고 계시고요. 식약처 고시 사용 농도 기준 치아 염소 나트륨 200ppm. 그렇죠. 네. 네. 99.9%의 살균 테스트를 완료한 제품인데 의류에도 사용하실 수 있고 그리고 뭐 살균뿐만이 아니라 저는 되게 좋았던 게 이게 탈취력이 있어요. 그렇죠. 냄새도 제거해 네. 주는 거죠.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과일 같은 거 씻어 쓰실 때 정말 그냥 물로만 계속 빡빡 이렇게 닦으시는 분들 계신데 과일에서 그 농약 성분까지 이렇게 네. 깨끗하게 제거하고 드실 수 있도록 쓰실 수 있는 그런 전해수기입니다. 충전도 굉장히 간편해요. 처음에 구입하셨을 때만 한 3시간 완충해 주시고 그 다음에는 조금만 충전하셔도 정말 네, 완충이 빨리 네, 되죠. 네, 굉장히 네. 빨리빨리 되고요. 생각하는 것보다 정말 다용도로 쓰실 수가 있는데 수돗물과 리브템 전해수기에서 저렇게 지금 비교하는, 치약 비교하는 것도 보이실 거예요. 굉장히 빠르게 변환되는 거 지금 보이시죠? 네. 네, 저렇게 해서 정말 많은 분들이 그렇기 때문에 전해수기를 굉장히 지금 많이들 찾고 계시는데 그 종류나 막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 헷갈리시고 어떤 제품을 믿어야 되나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리브템 전해수기 리뷰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일단은 저희 가격도 좀 알려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저희 휴대 가능한 리브템 전해수기 가격은요. 139불에 지금 올라가 있고요. 배송 프리를 하고 있습니다. 9월 한 달 동안. 네. 요 기간 동안에 사시면 상당히 뭐 30불 이상 세이브 하시는 거고요. 경쟁사 대비 지금 유사한 용량의 전해수기를 비교해보면 저희가 한 50불 정도 저렴하게 지금 나와 있어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네. 꼭 저희 사이트에 오셔서 전해수기 구입할 때 구매하시면 되고요. 우리 전해수기는 제조가 한국, 메이드 인 코리아라고 맞아요. 정확히 명기돼 네. 있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시험 성적서가 정확하게 한국에서 발행한 시험 성적서가 사이트에 다 고스란히 올라가 있고요. 네. 네, 포장도 아주 깔끔하게 저희가 배송하기에 딱 맞는 사이즈로
포장이 돼서 배송이 됩니다. 그러니까 수돗물로 살균수를 만들어서 쓸 수 있는 리브템 전해수기인데 이렇게 포장도 굉장히 네. 좀 굉장히 디자인이 예쁘지 않아요? 저는 진짜 왜 집에 살균 소독기라고 뭔가 막 굉장히 좀 막 그런 거 갖다 놓고 싶지 않거든요. 근데 네. 디자인이 일단 너무 예쁘고 이렇게 박스에 충전선이랑 리브템 전해수기랑 이렇게 받아보실 수가 있는데 배송해서 딱 받았을 때도 디자인이 일단 너무 예뻐요. 그리고 저는 이거 선물용으로도 너무 좋으실 것 같아요. 이렇게 딱 보시면 보이시죠? 여기 99.9% 살균된다는 거 보이시고 그리고 탈취 효과가 있다는 것도 이렇게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대장균이나 농농균이나 황색포도상균, 폐렴균, 칸디다균 이런 거 제거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는 거 그리고 암모니아나 트리메틸아민, 뭐 황화수소 이런 거에 탈취 효과도 있다는 거 냄새나는 특히 우리 애완견들 키우다 보면 어쩔 수가 없어요. 정말. 그렇죠. 네. 그런데 애완견 장난감이라든지 뭐 배변판 주위나 이런 데 싹싹 뿌려주시기만 하시면 매번 그런 것들을 막 갔다가 빨고 이럴 수가 없잖아요. 요즘 네. 같은 시기에 그럴 때 정말 간편하게 쓰실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 뭐 살균 탈취가 다 도움이 되기 때문에 고양이 양집사들이라고 하잖아요. 네네. 그리고 강아지 키우시는 분들 그리고 아이들 키우시는 분들 집에서도 유용하게 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활용도가 무지무지 광범위해요. 그래서 아까 과일 세척할 때도 좋고 네. 그리고 문 실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차량용 내부 살균 소독하는 데도 좋고 그렇죠. 그리고 소파나 저는 추천드리는 게 침구류 침구류, 네, 네. 매일 빨면 좋지만 어렵잖아요. 어렵죠. 네, 침구류에도 아침에 일어나서 싹싹 이렇게 외출하기 전에 쫙 뿌리고 나와 주시면요, 너무 개운하고 그리고 소파에 있는 왜 쿠션 같은 거. 그렇죠, 쿠션 손이 많이 가는 쿠션 같은 데다가 맞아요. 뿌려주시면. 네. 너무 그 살균 효과는 맞아요, 만점이죠. 맞아요. 네, 그리고 쿠션이 심지어는 이런 거 있다. 왜 그 분리해가지고 커버를 빨 수 있는 게 있지만 속은 왜 빨면 안 되는 그런 쿠션 있잖아요. 그렇죠. 예. 네, 그런 거 계속 쓰기가 좀 찝찝하거든요. 그럴 네. 때도 그냥 이렇게 리브템 살균수기로 이렇게 뿌려만 주시면 정말 쿠션도 깔끔하게 쓰실 수 있어서 네. 저는 되게 다양하게 이렇게 쓰실 수 있구나 되게 편리성을 느꼈고 일단 주방에서 그 외에 싱크대 같은 데도요 네. 너무 좋아요. 그렇죠. 싱크대도 우리가 보이는 세균들이 좀 많은 것 중에 한 군데잖아요. 네. 뭐 도마위라든가 뭐 이런데 찝찝한데 세균이 번식할 만한 곳에 네. 뿌려주시면 화장실 네 특히 화장실 이런 데 정말. 뿌려주시면 네. 마음까지 상큼해지십니다. 맞아요. 네. 맞아요. 저는 일단 너무 추천드리는 이유가 타제품 전해수기 찾아보신 분들 뭐 소금 넣어야 돼요. 매번 네. 소금 채워줘야 돼요. 그리고 앰플 같은 것까지 나왔어요 요즘에. 그렇죠. 근데 그런 게 되게 신기하기는 하시겠지만 결과적으로는요 소금 매번 사셔야 돼요. 앰플 매번 사셔야 매번 된단 사야 말이에요. 예. 리브템 전해수기는요 가성비 갑입니다. 진짜. 네. 물만 있으면 돼요. 요거 하나 구입하시잖아요. 그러면 진짜 수돗물만 매번 채워주시고 24시간 지난 후에 요거 버리신 다음에 다시 수돗물.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돈 드는 거 하나 없고요. 가성비 면에서는 리브템 전해수기 따라올 제품이 없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가성비도 또 갑이죠. 장점 중에 하나죠. 그럼요. 네네. 그럼요.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리브템 전해수기 한국홈 쇼핑 들어오시면 가격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가격은 네. 139불이고요. 네. 프리 배송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9월 한 달 동안 저희가 프리 배송을 할 거니까요. 잊지 마시고 저희 사이트에 오셔서 충분한 정보 보시고 그다음에 다른 사이트 가서 전해수기도 비교해 보시고 네. 그리고 구매 결정을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네. 저희가 또 유튜브 영상으로 사이트에 다 관련 영상을 같이 링크해놨기 때문에 영상으로도 보실 수 있으세요. 네. 메이드 인 코리아 제품이에요. 네. 저희가 살면서 메이드 인 코리아가 이렇게 자랑스러울 수가 있나 싶을 만큼 이제는 메이드 인 코리아 그럼 믿고 쓰는 제품이잖아요. 그렇죠. 오늘 네. 그 BTS가 싱글 차트 1위에 간 거죠. 네. 진짜 놀라운 일이죠. 우리 BTS 팬이세요? 팬이기도 하지만 고등학교 때 빌보드 차트 보면서 막 맞아요. 긴장하고. 네네. 저 때는 그 Don't Bring Me Down 뭐 이런 노래 1위냐 2위냐 관심이 그렇게 있었는데 거기에 BTS가 올라간 걸 보고 네. 야 진짜 Made in Korea 한국. 정말 자랑스럽죠. 맞아요. 네. 아 우리 문 실장님의 연식이 살짝 이제 나오는. 저는 굉장히 젊은 세대로 좀 뛰어들이려고 했는데 아 그냥 나와버렸네요. 네. 네. 저는 그 시절은 기억이 안 나고 그냥 우리 BTS가 빌보드에 올랐다 정도로 알고 있었는데 그 시절을 꺼내주시니까 네. 네. 아
정말 자랑스럽죠. 이제는 BTS만큼이나 메이드 인 코리아 제품이 너무나 자랑스러운 요즘이라는 거. 네. 리브템 전해주기 메이드 인 코리아 제품입니다. 만나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가격 너무 좋고요. 한국 홈쇼핑 들어오시면 되겠어요. 네. 자, 저희가 또 다음 제품 달려봐야죠. 다음 제품은요. 네. 샤워 헤드입니다. 네. 네, 이것도 한국에서 수입해온 제품이고요. 네. 전해수기처럼 저희 사이트에서만 지금 나가고 있는 제품입니다. 네, 샤워헤드. 저는 요거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안 쓰신 분들은요, 요거 그냥 안 쓰셔도 돼요. 네. 써보지 않으신 분들은 굳이 필요성을 좀 못 느끼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근데 일단 써보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그렇죠. 네. 나오는 수압이나 거기다 또 정제돼가지고 나오는 물까지 네. 또 그거에 피부에 닿는 느낌을 보시면요. 네. 이거 진짜 잘 샀다 하는 진짜 그런 마음이 드십니다. 맞아요. 요 샤워헤드 저희 한국 홈쇼핑에서 판매를 하고 있는데 일단 여기 보시면 필터를 갈아 끼실 수 있는. 그렇죠. 저는 요 샤워기 그냥 쓰시기 전에 보통은 그런 샤워기 쓰시잖아요. 여기가 막혀있는 샤워기 쓰시죠. 네네. 안 보이는. 안 보이는. 그래서 일반 물 틀어가지고 샤워하시고 그냥 그러실 텐데 제가 요거 한번 보여드릴까 봐요. 저 집에서 쓰고 있는 요렇게 요 제품 쓰고 있어서 네. 샤워 요 필터가 어떻게 변하는지 보여드릴게요. 이거 진짜 집에서 제가 갖고 온 거. 열어가지고 갖고 온 건데 요거 딱 떨어뜨리고 요거 보이세요? 실제로 제가 집에서 이제 필터 갈아 낄 기간이 된 거예요. 지금 한 달 반 정도 쓴 필터인데 이렇게 변해요. 네, 이물질이 많이 껴있네요. 이게 지금 뭐 녹도 있을 거고 중금속도 있을 거고 일단은 미국 물에 그거 있잖아요, 녹물. 네네. 우리가 그걸로 계속 샤워를 하고 몸을 씻고 이러고 있는데 이거는 정말 이거 보시면요 찝찝해가지고 샤워를 하는 건지 마는 건지. 그래서 요 필터를 요렇게 요렇게 갈아주실 수 있도록 쓰실 수 있는 그런 샤워헤드인데 이거 오늘 제가 갖고 왔더니 저희 제작진 난리 났어요. 정말 막 이러시면서 아니 우리 집 물만 그런 거 아니거든. 다 그러실 거거든요. 정말 저도 이제 아파트나 이런 데 사시는 분들 당연히 집에 연수기 설치 안 하신 분들은요 다 이런 물 쓰시는 거예요. 그러네요. 네. 한 달 반 된 게 그 정도니까. 이 정도예요. 네. 네. 그래서 두세 달 쓰시고 필터를 갈아주시면 또 깔끔하게 쓰실 네. 수 있는 건데 실제로 이렇게 이런 것들이 막 그리고 실제로 곰팡이까지 끼더라고요. 전 정말 깜짝 놀란 게 보이시죠? 이렇게 이거 보이시죠? 정말 와우. 그래서 요거 한번 쓰고 나면은요 샤워기 필터 없는 거 못 쓰겠어요. 정말. 그러니까 저희가 올린 이 제품은 네. 필터를 바꿔주는 수압센 네. 헤더라는 거죠. 네, 요렇게 네. 필터를 바꿔 쓰실 수 있는데 그리고 이 샤워헤드 자랑하고 싶은 게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수압 끝내줍니다. 네. 요렇게 3단계로 레바 조절이 가능한데 A타입, B타입, C타입으로 물 조절하면서 쓰실 수가 있어요. 근데 네. 일단 전 깜짝 놀란 게 수압이요. 쫙 나와요. 그러니까 헤더만 갈았는데 수압이 네. 나온다는 게 잘 이해가 안 되시지만 한번 써보시면 깜짝 놀라시죠. 맞아요. 제가 집에서 실제로 그 요 샤워 헤드로 바꿔 껴가지고 수압의 변화도 제가 찍어봤는데 실제로 제가 요거를 집에서 찍어왔어요. 네. 이 지금 물줄기 보이세요? 저희 집도 수압이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니에요. 음흠. 그런데 요걸로 바꿔 꼈더니 뭐 필터 뭐 정화되고 이런 거 다 떠나서 수압 한번 봐주세요. 와우. 와 진짜 이거 물소리 들으셔야 되는데 수압 그 이게 너무 세가지고 따가워요. 그러니까요. 뭐 물의 진짜. 밀집도나 네. 그 수압이 그냥 눈에 확 달라졌네요. 근데 이게 A타입 지금 요 첫 번째 타입으로 골라 쓰시는 거에 지금 저렇게 분사되는 거 중앙에 조금 더 많이 밀집이 되고 가장자리에 저렇게 안개 분사되는 게 A타입이고요. B타입, C타입 다 선택해서 본인한테 편한 걸로 이제 선택해서 쓰실 수가 있는데 와, 저 물 분사되는 거 보세요. 와우. 캘리포니아도 야. 이제 물 절수에 들어가면서 수압 낮아졌다 하시는 분들 되게 많으실걸요. 그렇죠. 네. 집에서 물이 너무 약하게 나와 샤워하는데 막 물이 너무 약하게 나오니까 정말 스트레스 받아 하시는 분들 그럴 때 그냥 저 샤워헤드만 하나 딱 바꿔 끼시면요 정말 저 깜짝 놀란 게 네. 똑같이 물이 나오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특히 좀 오래된 집 같은 경우에는 수압이 특히나. 더 낮죠. 그래서 네. 샤워하실 때 보면 많이 좀 괴로워하시는데 이게 B타입 지금 네. 보시는 화면이 두 번 B타입이네요. 네. 네. 저렇게 해서 쫙 하고 골고루 나오는 거 원하시는 분들은 저거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네. 그리고 지금 말씀하셨지만 이제
C타입으로 바뀔 거예요. 근데 말씀하셨지만 고층에 사시는 저게 C타입. 아, C타입. 우와, 네. 저거 진짜 마사지 효과 돼요. 어깨나 등허리 이렇게 그냥 이렇게 막 막고 있으면 정말 시원해요. 막. 그러니까 마사지용으로 저렇게 조절을 한 거네요. C타입이. 네, C타입으로 버튼 하나만 손가락으로 클릭하시면 저렇게 본인한테 맞는. 근데 물 세게 나오시는 거 진짜 화면으로 저거 보이시죠? 네. 샤워 와우. 헤드 하나만 바꿔 꼈을 뿐인데 저렇게 쓰실 수가 있고 수압이 뭐 이렇게 배관이 오래돼서 그렇게 불편함을 느끼시는 분들 계시지만 요즘에 좀 고층에 사시는 분들은 특히나 그렇죠. 위로 올라갈수록 수압이 약해지기 때문에 불편함 호소하시는 분들 가격 저렴하네요. 가격이 네. 59불 99전이고요. 네. 역시 9월 한 달 동안 저희가 배송 프리로 나가는 제품 중에 하나입니다. 네. 무료 배송까지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요 샤워 헤드도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요거 딱 갈아 끼는 것만으로 샤워하시는 시간이 아마 즐거워지실 겁니다. 네. 네. 좋은 가격에 무료 배송 혜택까지 드리고 있어요.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제품 또 저희가 가볼까요? 네. 다음 네. 제품은요. 마스크 케이스인데요. 네. 휴대용으로 요즘 케이스가 많이 나오는데 특히 저희가 지금 소개하는 이 마스크는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져 있고 가운데 그 키퍼가 있어서 마스크를 중간에 이렇게 딱 껴서 요거. 보관하실 수 있도록 돼 있고요. 네. 특히나 뭐 남성분도 마찬가지로 여성분들이 저걸 하나 구매하셔서 마스크 케이스용으로 쓰면은 네. 정말 센스 있는 분으로 주위 사람들한테 각인되실 수 있으세요. 맞아요. 다들 마스크 쓰시면서 저희가 지난주에 소개해드린 마스크 필터 구입하시는 분들 의외로 많으시더라고요. 네네. 모르시면 모르다가 알고 나면 정말 그 마스크 빼서 가방에 넣고 막 이러는 게 얼마나 더 위험한지 알기 때문에 탈취제 지금 어마어마하게 많이 판매되고 있고 네. 그리고 마스크 키퍼 같은 경우도 외부 물질로부터 또 오염을 막아주는 그렇죠. 네, 그래서 이렇게 디자인도 되게 깔끔하죠. 컬러도 저희가 세 가지가 있나요? 네, 컬러도 네. 오렌지, 그다음에 블루, 흰색, 블랙 이렇게 있죠. 이렇게 보시면 이것도 역시 메이드 인 코리아 제품이라고 딱 찍힌 거 보이실 수가 있고 안티박테리아 마스크 키퍼 제품이에요. 요 마스크 키퍼 케이스 제가 보여드릴게요. 요거 그냥 이렇게 딱 해서 열면 딸깍하고 열잖아요. 요렇게 돼 있습니다. 요렇게. 아유. 중간에 그래서 마스크가 실제 다, 제가 네. 쓰는 마스크 요렇게 담으시면 돼요. 그냥 요렇게 중앙에 요 딸깍이 하나 분리대가 있잖아요. 네. 마스크 키퍼 분리대에 여기에 마스크 딱 접어서 그냥 요렇게 딱 넣으시고요. 그냥 닫아서 보관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 키퍼 자체에서 네. 항균 효과도 나고 탈취도 되는 거죠. 네. 네. 그렇게 쓰실 수가 있고 그러니까 이게 마이크로벤사의 그런 제품인데 FDA 인증을 미국에서도 받은 그런 제품이에요. 그렇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안심하게 쓰실 수가 있고 저희가 그냥 뭐 지갑처럼 케이스처럼 소개를 해드리는 게 아니라 항균 효과가 있는 제품이라는 거. 그래서 마스크 착용하시고 안에 딱 넣어두시는 것만으로도 탈취력이나 항균력. 네. 그렇죠. 효과를 누리실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좋은 마스크 구매도 중요하지만 네. 저렇게 쓰고 불필요할 때 뺐을 때 보관하는 것도 역시 중요하고요. 네. 저런 케이스를 하나 옆에 갖고 다니시면은 가방에 그냥 딱 넣으셔도 되고 네. 주머니에 딱 넣고 아주 다니실 수 있죠. 아, 왜 이런 그러니까 코로나 시대가 되다 보니까 이런 거가 바뀌었어요. 저희가 그 센스 있다라고 말을 하는 맞아요. 이런 것들이 약간 집에서 아니면 뭐 휴대하는데 전해수기 같은 거 사용하네. 그리고 또 마스크 키퍼 같은 거나 사용한다. 요 가방에서 요렇게 요런 거 하나 딱 꺼내셔 가지고 왜 마스크 딱 꺼내면 뭔가 좀 센스 있어 보이지 않아요? 그렇죠. 완전히 네. 뭐 위생적인 문으로 딱. 네. 맞아요. 정말 그래서 이제는 마스크에만 저희가 집중할 때가 아니라 이제는 마스크 보관하는 거 그리고 뭐 살균력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 그런 것들을 좀 많이 많이 이제 찾게 되는데 마스크 키퍼가 이노레스 제품인가요? 네네. 네. 이노레스 제품입니다. 이노레스 제품. 그러니까 슈퍼박테리아 환원균 그리고 뭐 살모넬라균 그리고 대장균이나 이런 유해세균을 무려 이 케이스에 그냥 담아 놓는 것만으로도요. 99.9%가 그런 박테리아가 소멸되는 소재를 사용한 케이스예요. 네네. 네, 와 이거 어마어마한 것 같아요. 특히나 또 가성비도 좋고요. 네. 네. 일단 반영구조. 그죠? 그렇죠. 반영구조이죠. 한번 사용하시면 요거는 정말
계속 사용하실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게 해서 반영구적으로 항균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일단 가성비 또한 갑입니다. 네, 한번 구입하셔서 평생 쓰시는 거고 탈취제 이런 거 사용 없이 냄새의 원인균도 없애줄 뿐만 아니라 요즘에 특히 날씨가 좀 더웠을 때 보니까 얼굴에도 마스크 안에 땀이 차잖아요. 근데 그 마스크 땀 이런 것도 좀 뽀송뽀송하게. 그렇죠. 습기도 제거해주고. 네. 화장품이나 뭐 노폐물 이런 것으로부터도 좀 항균 효과를 해주는 그런 오염으로부터도 마스크를 좀 위생적으로 보관하실 수 있는 마스키퍼 오늘 소개를 해드리는데 장시간 안에 넣어두면 넣어둘수록 그 효과가 더 탁월하다고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주무시기 전에 외출 돌아와서 다음날 외출하시기 전까지 그냥 요 마스크 케이스 안에 딱 넣어두시면 네네. 정말 좋은 거죠. 그럼요. 네, 그래서 가족분들 같은 경우는 여러 개 각자 거 또 그렇죠. 시크별로 하나씩. 네. 그러시면 네. 좋으실 것 같아요. 컬러도 다양하게 선택하실 수가 있고 제가 아까 보여드린 요 중간에 있는 요 패드가 그냥 분리막이 아니에요. 마스크 그렇죠. 편하게 쓰시라고만 해놓은 게 아니라 요게 항균 패드의 역할을 해요. 요게 중간에 있는 네. 제가 흰 옷을 입어서 지금 잘 안 보이실 텐데 아, 요 지금 이게 항균 패드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 마스크를 아까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요렇게 딱 그냥 요렇게 씌워두시면 항균 효과가 있다는 거죠. 네. 네. 중간에 이게 항균 패드의 효과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쓰실 수가 있고 항균 패드가 만약에 이게 오염이 됐다 그러시면 요거 딱 분리가 되거든요. 네. 물하고 비누로 살살 요렇게 씻어내시면 또 그리고, 깨끗하게 예, 습기만 딱 빼서 다 네. 씻겨주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네. 반영구적 네. 가성비 갑 코로나 시대에는요 가성비 굉장히 꼼꼼하게 따지셔야 되겠습니다. 네. 네. 오늘 여러 가지 제품들 저희가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데 일단 이 모든 제품들 한국홈쇼핑 들어오시면 만나실 수가 있어요. 네. 들어오시는 방법 다시 알려드릴게요. 네. 네. shop.koreatimes.com에 오시면 되고요. 미주한국일보 홈페이지 라디오서울 1650.com 홈페이지 그 다음에 ktown1번과 tv한국.com에 오시면 저희 그 한국홈쇼핑 링크로 언제든지 가실 수 있으시고요. 또 구글에서 한국 홈쇼핑 한글로 딱 치시면 제일 먼저 리스팅이 되니까요. 클릭해서 들어가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전화 문의도 하실 수 있죠. 네. 전화번호는 네. 323-692-2121로 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구매까지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또 궁금한 게 저희 한국 홈쇼핑 사이트가 지금 기존에 있는 뭐 여러 가지 쇼핑 사이트랑 약간 차별화된 점이 몇 가지가 있어요. 네. 네, 그 자랑을 좀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네, 저희 한국 홈쇼핑은 무엇보다도 한국어로 고객 서비스를 하고 있고 또 구매부터 물건 받으시는 단계단계를 다 이메일과 혹은 또 1대1 채팅 기능을 통해서 한글로 다 소통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존의 한글 버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있고요. 저희가 독자가 구매자의 만족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벤더나 저희 한국 홈쇼핑이나 또 구매자가 모두 3자가 만족할 수 있도록 연결고리를 갖추고 있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일단 저는 가장 큰 차별화가 되는 게 그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한국 그 쇼핑 사이트에서 저희 12분 남았나요? 네. 쇼핑 사이트에서 왜 그 이렇게 배송 추적이 사실은 힘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외국 사이트를 이렇게 이용을 하시면 편리한 점이 배송 추적이 되니까 제품이 어디까지 왔는지 그렇죠. 그리고 배송이 안전하게 딜리버리가 됐는지까지 확인을 할 수 있는데 사실 기존의 한국 사이트는 좀 그렇지 못한 부분이 많았어요. 못하죠. 예를 들어서 김치 같은 경우에 네. 뭐 연세 드신 분이 전화 오셔가지고 내 김치 지금 어디쯤 왔노? 내 뭐 김치 이런 어딨노? 그럴 경우에 저희가 네. 정확히 언제 어디쯤 받으실 수 있으십니다 주면 너무 기뻐하시죠. 네, 그렇죠. 이런 면이 다른 홈쇼핑과 정말 큰 차별화될 수 있는 장점이죠. 네, 그렇게 좀 안심하고 쇼핑을 하실 수 있는 그리고 저는 굉장히 또 좋아하시는 부분이 한국말로 다 서비스를 저희가 해드리고 배송 그렇죠. 문의도 받아들이고 또 배송 후에도 뭐 그런 문의들을 굉장히 친절하게 안내해주고 계시잖아요. 예를 들어서 배송이 됐는데 뭐 세니타이저 같은 거 뭐 리퀴드가 나왔다 앞부분이 파손됐다 이런 것들은 저희가 받으시고 나서 받은 상태만 사진으로 정확히 찍어만 주시면 저희가 판단해서 바로 새 곳으로 보내드리거나 벤더와 협의해서
또 다른 제품 혹은 유사 제품으로도 저희가 보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거 되게 좋은 서비스를 해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죠. 네. 네. 저는 사실 아마존 쇼핑을 즐겨 했던 이유가 그것 때문이었거든요. 네네네. 그렇게 했는데 한국 홈쇼핑 사이트에서 그렇게 해주는 사례가 많지가 않은데 저희는 네. 그런 것까지 이제 해드리기 때문에 안심하고 쇼핑하실 수 있는 네. 그리고 저는 일단 제품력적인 면에서 저희가 또 꼼꼼하게 검수를 하는 단계를 거치고 있어서 좀 믿고 구입하실 수 있는 사이트가 아닌가 그런 네, 생각이 맞습니다. 들어요. 네. 그리고 오늘 세 가지 소개해 주신 제품 전해수기, 그다음에 샤워헤더, 그다음에 케이스, 마스크 네. 케이스 요거는 무료 배송 제품이니까요. 네. 잊지 마시고 꼭 구매하시면 만족하실 수 있으십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지금 한국 홈쇼핑 금주의 픽 시간에 이런 혜택들 무료 배송 저희가 끝났는데 이런 혜택들 짬짬이 좀 이렇게 소개해 주시면 참 감사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네. 그리고 요 방송 보시면서 이제 나중에 저희가 혜택도 더 많이 드리고자 하니까 한국 홈쇼핑 사이트 부지런하게 들락날락 하시면서 제품들 보시면 좋겠고 다른 제품도 하나 더 소개해 드릴까요? 네. 시간이 조금 있어서요. 네. 제가 하나 더 소개 신상품을 소개해 드릴 텐데 요즘에 손세정제 많이 쓰시잖아요. 네. 저희가 잘 나가는 핫상품 중에 하나인데 티트리 와이퍼 안티박테리아 손세정 티슈고요. 그냥 물티슈 아니고 그렇죠. 네. 그리고 60매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양적인 면에서도 오래 쓰실 수가 있으세요. 네. 요 제품의 특징은 99%의 그 세균을 죽일 수 있고요. 박멸해주고 알코올이 풀이고 네. 그다음에 피부에 닿아도 전혀 뭐 부작용이 없고 네. 언제 어디서나 쓰실 수가 있고요. 무향이고 피부에도 뭐 전혀 문제 트러블 없이 쓰실 수가 있고요. 네. 무엇보다도 양이 60매 들어가 있고 메이드 인 코리아입니다. 이 네, 제품 네, 역시도 네. 그래서 지금 요즘 잘 나가는 제품이니까요. 요것과 저희가 이제 마스크하고 결합 상품으로 해서 이제 올라갈 거니까요. 네네. 그때 사시면 이것도 역시 배송비 프리로 받고 지금은 현재 단일 상품으로 구매하시면 배송비가 제일 저렴한 8불로 해서 미 전역에 나가고 있습니다. 안티박테리얼 제품은 일단은 저희가 그 살균력도 중요하지만 저희가 또 손 닿는 물품들을 소독하는 거에서 저희한테 미치는 영향도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네. 이제 무자극이라는 거 피부에도 자극을 안 주는 살균력 있는 제품이라는 거 참고하시고 구입하시면 또 좋으실 것 같고 제가 그렇죠? 또 써보니까 네. 좋은 게 뭐냐면 네. 한 티슈 한 장을 꺼내면 사이즈가 커서 웬만한 사이즈에 한 두 배는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차에도 구비해 놓으시면 그렇죠. 좋으시겠다. 네. 차에도 닦고 네. 뭐 자기가 쓰는 자판이라든가 PC 같은데 마우스 또 일어난 자리 이런 맞아요. 데 딱딱 닦아주시기에 충분한 면적도 된다는 것이죠. 네. 저희가 한국홈쇼핑 사이트 들어오시면 오늘 저희가 소개해드린 여러 가지 제품들 눈으로 이렇게 확인하시고 구입하실 수 있겠어요. 앞서 소개해드린 제품들이 이제 계속해서 누적되고 있으면서 저희 한국홈쇼핑 그 리뷰를 통해서 소개해드린 제품들도 꾸준히 찾고 계신데 지난 방송에 지난 제품들도 좀 확인하고 싶어요 라고 하신다면 저희가 또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잖아요. 네.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저희 셋탑박스나 네. 혹은 tvhanguk.com 또 모바일로 한국TV HANKOOKTV를 앱을 깔으신 다음에 한국 홈쇼핑 메뉴를 선택하시면 다시 보기가 있습니다. 조희정의 한국 홈쇼핑 오늘 금주의 픽 1, 2, 3회가 다 올라가 있고요. 네. 오늘 나온 것도 다음 주 월요일이나 화요일쯤 되면 유튜브로 올라가고 다시 보기에 다시 가 있으니까요. 네. 놓치신 분들은 들어가셔서 리뷰 한번 하시면 제일 확실하게 희정 씨나 제가 써본 경험과 함께 여러 가지 자료를 검증할 수 있는 인포메이션도 같이 드리니까요. 맞아요. 다시 보기에서 꼭 보시면은 네. 확실하게 구매하실 수 있으십니다. 이게 실제로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한국 홈쇼핑에도 상세 설명이나 이런 것들이 사진과 함께 잘 올라가 있지만 좀 더 입체적으로 저희가 보여드리는 거기 때문에 그죠? 그렇죠. 네, 그래서 쇼핑하시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으로 저희가 이 시간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제품들이 내가 좀 마음에 두고 있는 제품들이 올라와 있나라고 이제 체크하시면서 하시면 쇼핑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되실 것 같고 네. 문성범 실장님은 오늘 소개해드린 제품 중에서 좀 탐나는 제품이 어떤 것이었어요? 저는 전해수기 말로만 듣다가 저도요. 오늘 희정 씨가 보여주는 제품을 보고 제가 또 써보고 그러니까 네. 전해수기가 가장 또
구매하고 싶은 제품이고요. 네. 그다음에 역시 먹거리 김치. 아, 김치 너무 맛있어요. 쪽파, 네. 한국 쪽파로 만든 김치를 또 구매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네. 김치, 맛있는 김치 정말 원하시는 분들한테 최고인 것 같아요. 네. 예소단 김치. 그다음에 또 하나 선택하라면 네. 저희 딸들한테 그 마스크 케이스 컬러별로 하나씩 선물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굉장히 좀 가정적이시고 다정다감한 그런 아버지인 것 같아요. 아니, 평소에 선물을 안 사줘가지고 네. 이걸 한번 사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전해수기 하나씩 쏘시죠. 그래야 마스크 되겠네. 케이스를 조금 약한데 네. 전해수기 하나 집에 또 갖다 놓으시고 마스크 키퍼 이런 거 선물해 주시면 또 아빠 센스 발휘할 네. 수 있는 센스 그런, 아빠가 되겠죠.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굉장히 좋아하실 것 같은데 한국 홈쇼핑에 일단 들어오시면 이런 모든 제품들 만나보실 수가 있겠고 저희가 소개해드린 A1 그릴이나 이런 제품들도 지금 계속해서 판매 찾으시는 분들 구입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으시죠. 그렇죠. 지금 A1 그릴도 계속 판매 수가 늘어나고 있고요. 지난번에 하신 또 오모나 제품 네. 이것도 또 매일매일 판매가 되고 있어요. 네. 그릴과 오모나 이렇게 콤비네이션 구매해두시면 바베큐 걱정 끝. 네, 이렇게 되겠습니다. 맞아요. 저는 정말 고기 좋아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앞에 좀 보여주시면 좋겠어요. 고기 좋아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밖에 바베큐 그릴이 없으면 정말 집에서 고기 구워 먹기 난감해요. 그렇죠. 고기 정말 그 A1 그릴 써보고 났더니 그 다음에는 더 난감하게 다가오더라고요. 한번 구입해서 써보시면 너무 만족하실 제품이라는 거 한국 홈쇼핑에 들어오시면 다양한 제품들 만나보실 수가 있는데 저도 다음 주에 어떤 상품들 소개해 주실지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 아직 저도 받은 인포메이션이 없어요. 다음 제품들도 저희가 좀 미리 이렇게 받아보고 써보고 저희 두 사람이 그래보고 네. 좀 좋은 리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네, 알겠습니다. 한국 홈쇼핑 들어오시는 방법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알려드리고요. 끝내도록 할게요. 네, 저희 한국 홈쇼핑 들어오시는 방법은요. 미주 한국일보 라디오 서울 K타운 1번가 홈페이지에 오셔서 한국 홈쇼핑 링크를 찾으시면 되겠고요. 구글에서 한국 홈쇼핑 치시면 제일 위에 올라오니까 거기에 링크 하셔서 바로 들어오시면 한국 홈쇼핑 만나실 수 있으시고요. 전화로 나는 인터넷 환경에 익숙하지 않아요 그러시는 분들은 323-692-2121로 주셔서 나 이거 사고 싶어요 하고 하시면 저희가 구매까지 완료해 드립니다. 친절하게. 네. 323-692-2121번으로 네. 내 연락 주셔도 되겠습니다. I got this. Been bounced around. Now I got this. I'm boundless. I can't miss. Catching every curve while I'm thrown. 네, 오늘도 저희가 여러 가지 제품 소개를 해드렸는데 이것뿐만이 아니죠. 저희 한국 홈쇼핑 들어오시면 제품의 개수가 굉장히 많죠? 네, 많이 지금 늘어나고 있고요. 네. 특별히 또 면역력 증강을 위해서 건강식품이라든가 또 여성분들이나 남성분들의 피부 화장품 종류 네. 또 일상생활용품 이런 것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들어오셔서 찬찬히 보시면요. 탐나는 제품 많으실 거예요. 좋은 가격으로 드릴 수 있도록 저희가 또 애쓰고 있으니까 곳곳에 잘 찾아보시면 무료 배송 받으실 수 있는 깨알 같은 혜택도 있으니까 네.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도 함께해 주신 한국홈쇼핑 문성범 실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9월의 첫 주말이네요. 건강하시고 행복한 그런 주말로 9월 한 달 또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토이의 좋은 사람 띄워드릴게요.
기억하고 있을까 내 친구 학교에 놀러왔던 날 우리를 연인 같다 장난쳤을 때 넌 웃었고 난 밤지 세웠지 네가 웃으면 나도 좋아 넌 장난이라 해도